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린 야동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다들 하나쯤 알고 있는 야동 사이트에 접속해봅시다. 물론 야동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Tried to study porn's impact. He couldn't find any college-age males who weren't using it. 계실 겁니다. 자,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보고 싶은 영상을 고르는... 여러분, 이것들은 야동이 아닙니다. 몰래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출된 피해 영상물입니다. 당연히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지? 등장한 여성이 성관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촬영하는 걸 분명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것과 그것을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에도 과연 동의했을까요?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사귈 당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시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스마트폰 태블릿 분실 혹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기도 하죠. 때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몰카와 유출 영상에 사랑이 있어서 본다고 하시는 분. 문구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연출된 게 아니냐고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포르노 자체가 불법입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가 노출되는 영상은 모두 불법인 것이죠. 포르노를 제작했다간 형법 제244조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르노가 제작됐을 확률은 낮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영상인 것이니 보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국산 야동은 대다수가 불법 피해 영상물인 겁니다. 아, 나는 국산 포르노가 좋은데. 다시 말하지만 국산 포르노는 없습니다. 그럼 대체 합법 야동은 없냐고요? 포르노가 아닌 세미 포르노,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음모가 노출되지 않은 영상등급위원회에 통과된 성인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야동은 본능이에요. 왜 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죠? 포르노 합법화와 피해 영상물은 다른 문제입니다.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는 있지만 피해 영상물이 합법인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역시 피해 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포르노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 영상을 봐서는 안 되겠죠. 다 알면서도 보고 싶을 땐 어떡하냐고요?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이 영상으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 이 영상 하나를 지우기 위해 온 하루를 쏟아붓고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어떨지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